환경에는 외부적 환경, 내부적 환경이 있는데 내면적 환경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 그 말은 유전자는 내 생각, 내 마음, 그렇죠. 내 뜻.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환경입니다. 그것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 어떤 뜻을 품도록 뭐 하느냐? 선택하느냐. 우리의 선택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선택이다. 이거는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더 과학적으로, 더 이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데 뭐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데 뭐 이러고 끝나봐야 별로 뭐 확신은 안 씁니다. 이제 그거를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뜻에, 내면의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다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이나 우리는 뜻에 반응하는 존재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뜻에는 좋은 반응을 할 것이고 나쁜 뜻에는 나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좋은 반응이라는 것은 좋은 유전자들을 켜주는 반응. 나쁜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유전자들을 꺼버리는 반응. 즉, 기가 넘치게 하는, 힘을 받게 하는 그런 반응, 또는 힘을, 그 기를 어떻게 해요? 막아서 유전자를 끄는 반응.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의 반응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예요? 힘입니다. 그 기예요. 생기. 예. 그 생기의 본질은 진, 선, 미. 예.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다. 자, 그 힘이 없으면 유전자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전기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런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거 작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반드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어떤 힘을 선택할 것이냐.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을 막는 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유전자를 켜주는 힘을 선택할 것이냐. 자,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 그것이 생기가 그 본질이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뜻을 품으면 그 사랑이라는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집니까? 어떤 뜻을 품으면? 증오심이죠. 사랑의 반대. 증오. 분노, 그렇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증오는 유전자를 켜주는 그
에너지, 생기, 생기를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혹은 생명 에너지, 그렇죠? 그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내 유전자를 꺼지 뭐요 않겠다는 선택이죠. 그러나 그런 놈을 가만 둘 수 없어. 이 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증오심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기가 생기가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라고 할 때 여기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켜주는 좋은 뜻, 좋은 뜻은 어느 뜻이에요? 결국 진선미 사랑의 뜻이고 나쁜 뜻은 그 반대편의 뜻입니다. 좋은 뜻은 긍정의 뜻이고 나쁜 뜻이란 것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도 결국 어디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이 이치를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다, 맞다. 유전자는 확실히 뜻에 반응한다. 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 유전자에 작용하는 생기가 된다. 알아야죠. 모르면 안, 모르면 힘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이라는 것에 뜻이 있을까요? 봄. 뜻이 있겠죠. 그렇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 네. 무슨 뜻일까? 유전자가 켜진다는 뜻이 있어요. 예. 네. 봄에는 꺼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 다 켜지는. 그래서 만물이 생동하는, 그렇죠? 그런 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봄은 참 환자들에게는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꽃 폈네. 올해는 좀 일찍 폈구나. 아이고, 추워라. 들어가자.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꽃은 보았는데 꽃이 여러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보지 못한 사람. 뜻을 보지 못하면 봐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을 모든 것으로부터 뜻을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저도 아까 잠깐 나가가지고 저 한 시간 걷다 왔습니다. 예, 벚꽃이 폈는데 그 벚꽃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 꽃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사실 꽃보다 아름다운 거 별로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꽃은 누가 봐도 뭐예요?
아름답고 그 꽃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더 깊이 알수록 전 더 힘을 받지요.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환자의 입장에서 유전자를 켜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보더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봐야 돼요. 그 뜻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꽃이 꽃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꽃이 아니야. 그 꽃을 통하여 나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나를 치유시키려는 그 뭐예요? 그 에너지, 그 힘, 힘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꽃아, 우리 벚꽃님들 펴주셔서 고마워요. 이쯤 돼야 되는 거야. 꽃이 피었는데, 꽃이 지기 시작하네. 올해 꽃은 뭐 별로 안 이쁘다. 이렇게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꽃이 쫙쫙 이쁘게 피어있을 때 거기에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 그거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보내주는 무엇이다? 뭐 미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내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나에게 보내주는 미소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진짜 실감나게 표현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꽃을 통하여 나에게 이 상구라는 애기에게 깍공하는 거다. 별로 의미를 못 느낀 분들은 엔돌핀 유전자가 안 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애기를 낳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뻐, 사랑스러워 죽겠어. 난 진짜 뭐요? 이제 5세밖에 안 돼. 엄마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엄마에 대하여 요 녀석은, 요 애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뭐요? 없어. 그래도 엄마는 사랑을 주고 싶고, 빨리 자라게 해주고 싶고,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고 싶어서, 젖을 먹이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웃는 게 건강해요? 안 웃는 게 건강해요? 웃는 게 건강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일소.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일로. 그렇게 얘기했어.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유전자 의학적으로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과학적인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 웃게 해주고 싶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연애할 때 여러분 미팅이라고 하는 거 다 하잖아요. 미팅. 요즘은 소개팅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주로 이화여대생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근데 미팅 가기 전에, 상대방, 제비를 뽑은 상대방이 다 마음에 들 경우에는,
웃겨줘야 돼, 그렇죠. 네. 웃겨주려고 레파토리를 어떻게, 네, 탁, 손바닥에 써서 갔어요. 또 여자 앞에 가면 또 괜히 긴장해서 생각날 것도 안 나니까, 네, 쪽지 써가지고 간, 그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자가 화장실 간 동안에 또 한 번 복습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복습한 거 안 써먹어요. 그냥 천장 보고, 바다 보고, 하다가 시간 되면 빨리 하고 헤어져요. 그만큼 내가 사랑하면 기쁘게 웃겨주고 싶어. 그렇죠? 자,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웃겨주는 방법은 뭐,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까꿍밖에 없어요. 응? 까꿍. 아기가 웃으면 엄마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아기가 웃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뽀뽀 웃었다 웃었다. 엄마가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사랑은 비차에 줄 때도 건강해지고 받을 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꽃을 보거든. 야, 온 벚꽃나무가 뭐예요? 뭐가 달렸어요? 까꿍이 막 달렸어요. 그래서 이야!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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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예, 여러분의 핸드폰이 뭐라 그래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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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그게 봄이야. 봄. 봄이라는 말은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다. 봄. 봄.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까? 까꿍을 본다는 말입니다. 까꿍을 본다는 말은 뭐를 본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사랑을 보지 못하면 유전자 안 켜집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이 한 15년 전에 위암에 걸렸어요. 이분 아직도 가끔 센터에 와서 이제 자기 회복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기도 하는데. 바쁜 인생을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너무 발전돼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봄이었어. 그 이분이 이제 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살고 하고 절망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우연히 아파트 12층 아파트에 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벚꽃이 꽉 피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이 나더래요.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자기가 봄이 언제 지나갔는지 뭐요? 모르게 지나갔대. 일생 동안 그러니까 이번 이 봄.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맞이한 봄이 처음으로 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뭐 했게? 저 꽃이 저렇게 이쁠 수가 없구나. 왜 저걸 내가 미처 뭐예요? 몰랐던가? 하는 후회가 쫙 하면서 기도가 입으로 저절로 나오더래요. 무슨 기도였게? 하나님, 내년에 한 번만 더 저거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그 내년이 15년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아시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때까지는 아름다움을 몰랐어.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였게? 돈이었어. 그 아름다운 돈을 만지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지. 자, 그래서 아름다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깊이 관찰해보면,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과 진실은 뭐라고 생각해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다. 뭐, 대개다. 여러분들도 대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시겠죠?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고, 진실은 사실과 같을 수도 있지만은, 진실은 사실보다 힘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우리,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술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담배도 안 피고 술은 뭐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놀러 와서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예요. 완전히 꼴초가 됐어. 그 제가, 야, 담배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의사들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다. 그러니까 끊도록 해. 그랬더니 친구가요, 담배를 일부러 물고 쏙 빨아들이더니 제 얼굴에다 대고 후이 담배.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임마. 너는 이 담배만 모르지. 이 담배처럼 맛있는 게 없어.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진실이요, 사실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실이 될수 없어요. 왜? 나를 죽이니까. 나를 죽이면서 그게 무슨 진실이야? 사실상 그 친구에게는 담배처럼 맛있는 게 없다. 그 사실이요. 그러나 그거는 진실이 아닌 게 분명한 게 뭐냐면, 그 녀석의 친구 상구에게는 담배처럼 뭐요? 싫은 게 없다. 그게, 근데 그게 무슨 진실이야?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만 사실이고 진실이지,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전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죠. 그런데 그 녀석이 담배를 피우면서 걱정이 조금 되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오래간만에 놀러 온이 친구를 괜히 또 기분 나쁘게 해주긴 싫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서 입 다물자. 잘 놀다 갈수 있도록,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탁 끄면서 하는 말이,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진실이야.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담배만큼 좋은 거 없다.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건 사실에 불과해요. 그럼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사는 생명 쪽은 진실이고 나를 죽이는 사망 쪽은 그거는 사실에 불과해요. 그건 진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 때 사실과 진실을 잘 알아서 살아야 돼요. 예. 특히 뉴 스타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진실을 계속 진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자, 인생의 사실은 뭐예요? 사람 산다는 것이 뭐냐? 사실은 뭐예요? 사람 산다는 게 사실은 이렇잖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먹고, 자고, 뭐예요? 일하고, 고생하다가 늙으면 병들어서 뭐예요? 죽어서 흙되는 게 산다는 거 아니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진실 아니야. 왜? 그런 인생에는 뭐 없는 인생이에요? 뜻이 없는 인생. 인생은 어떤 뜻으로 살았는가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보고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요.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라 그러면 별로 취미가 없어요. 도무지 거기는 가면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저는 뜻이 없으면 지겨워. 뭐를 하든지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재밌다 이러고는 못 지내요. 그건 제 성격상.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고도리 같은 거 못 쳐요. 치고 나면 뭐예요? 무슨 뜻으로 쳤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도리도 뜻이 있으려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서로 가까워졌다. 서로 뭐예요?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뜻이 있죠. 그런데 돈 따먹게 하면 이거는 이건 진짜. 자, 여기 그래서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긴 제가 죽어도 가기 싫고 그래서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더 좋은 데로 가야지.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요세미테 폭포인데,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폭포 개념이 여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폭포가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얼마나 이 폭포가 높으냐 하면, 관광버스를 보여드릴까요? 이 관광버스야. 네. 자, 여러분이 방금 타고 오신 관광버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본래 요세미테 폭포에는 헬리콥터 관광은 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트럼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세요. 해가지고 이제 탔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쪽에 조그만 폭포가 있는데, 타타타타 이쪽을 조금 가보고 있습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보세요. 관광버스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높은데, 이 폭포만 해도 뭐예요? 우와, 높습니다. 이제 더 올라갑니다. 조금 멀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와, 높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이 폭포 높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km. 1km보다 조금 모자라요. 975m. 우리로서는 상상을 하기.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참, 이 자연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까꿍을 해요. 까꿍에도 알고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까꿍 하는 것도 있고, 까꿍! 그 이런 까꿍은 어떤 까꿍이요? 와, 하면 막 유전자가 막, 우와장창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좋아질 텐데, 내일부터, 따뜻해지고 할 텐데, 이제 설악산 가보세요. 가서 참, 거기는 꽃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살짝 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지금 싱싱하게 다시 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공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산이 그냥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구 엔돌핀이 막 넘치는 거죠,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도 이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암세포들은 김새입니다. 왜? 유전자, T세포 유전자들 다 켜서 암세포를 더 왕성하게 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악산 공원에 가서도 뭐 핸드폰 들고 뭐라고? 아, 나 참, 아, 그 참 왜 그래? 그거. 이러면 다 꺼져.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적 환경보다는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 더 유전자에 세게 작용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로 데려갔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 7시간 걸렸어요. 여기 뭐 대중교통도 없고 자기 차 몰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막 7시간 운전해도 여기 가볼만해. 멋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막 정말 좋아하고 있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보고 난 뒤에 야. 진짜 좋지.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친구는 역시 담배가 최고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인마 안 좋아? 얼마나 멋있잖아 야. 이 친구 그러면서 다 봤으면 빨리 가세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가 여기인데
그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목적지가 여기는 잠깐 들른 걸로 생각해. 그 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데가 어딘데?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하 여기가 거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담배 꽁초를 밟으면서 야 이 자식아 너 이마 7시간 운전해가지고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빌 줄 아냐 얘.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사실이라고 그런다. 이거. 사실.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하는 걸 보니까 사실로 결혼해.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러면, 조건 좋다. 마, 해라. 그게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뜻이 빠졌어요. 그 사람과 나와 어떤 뜻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 그 뜻이 무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의 진실이 압도당하고 있나. 예. 네. 뭐 사실이 더 진실보다 중요해져 버렸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스미테 폭포에는 어떤 뜻을 부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뜻을 해석하면 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는 무엇을 뜻하는 거게? 성경 보면 바위는 반석이신 누구? 예수님을 씁니다. 그 바위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 물은 뭐예요? 성령의 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떨어진다. 위에는 푸른 하늘이고. 이제 이런 뜻을 부여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잘 켜집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는 확실히 뭐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뜻을 모르면 유전자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요. 켜지질 않아.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제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예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은 뜻이요. 우리의 유전자를 사실은 켜주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사실은 들으면 뭐예요? 사실이네. 맞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쁘다든지, 내 유전자 켜졌다든지 그런 거 없어. 그러나 진실은, 그 맞는 얘기구나. 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야. 그것이 우리를 치유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치유, 힐링 여행이란 걸 들어 떠납니다. 그렇죠? 힐링 여행은 여러분, 시내 관광 같은 거 안 해요. 주로 어디로 가요? 아름다운 자연.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저는 지난 그 연말에 뉴질랜드
그 트래킹을 갔다 왔어요. 5일 동안 하는, 4박 5일 하는 트래킹인데. 그러니까 산 속에서 4박 5일을 살아. 산 속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푸닥탁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샌드위치 탁 사가지고, 배낭 지고, 하루 종일 걸어요. 그 주로 6시간 정도 걷고 나면 그 다음 목적지에 도착해. 그럼 또 후닥닥 뭐예요? 그 빨래하는 게 일이야. 왜 땀에 젖었으니까. 빨래해가지고 또 말리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그 막 자는 게 막 꿀맛같이 자는 거예요.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닥닥 아침 식사하고 또 이제 점심 샌드위치 싸가지고 또 넣고 또 그걸 꼬박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경치가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막 힘들어도 가면서 와, 우와, 또 사진 찍고 막. 여러분, 그거를 시내에서 5일을 그렇게 걸어 댕기라 그랬으면, 그건 틀림없이 병나요. 근데 이거는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걸어도, 그것도 없는 거야. 심지어 할머니들도. 와.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니까 제가 평생 거기는 꼭 한번 가보고 죽는다. 그런데 비싸서 못 갔는데 누군가 스폰을 해가지고 요즘 그 스폰이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제가 더 건강해졌어요. 그 갔다 온 그곳을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것이 건강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억을 쌓아야지, 추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게 그, 뭐, 사진 찍어 뭐해, 뭐, 보지도 않을걸, 뭐, 이래서, 뭐. 그런 사람들 유전자 잘 안 켜질 사람들이야. 자꾸 사실대로만 살라고. 그래서, 뉴 스타트의 삶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진선미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뜻에 반응하면서 이 유전자의 반응이 이 뜻에 반응할 때 더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빨리 켜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성의껏 강의를 해요. 성의껏 강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는 거를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잘 켜지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확확 달라져요. 그건 뭐 제가 지난 3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다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탁 이제 강의 시간에 다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 빨리 낫겠다. 아, 저 사람 시간이 좀 걸리겠네. 이걸 좀 우리 추측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경석 씨가 빰빰 빠라바 할 때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유전자 잘 안 켜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악착같이
약자지, 약자까지. 좀 주책 소리를 듣더라도, 주책 소리 들어도 낳는 게 장땡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주책 소리 들을까봐, 주책 소리 들을까봐 나는 안 날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주책이건 뭐건 상관 뭐예요?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지금부터 나야 돼. 유전자 켜져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악착 끝에 보세요. 자, 그치. 네? 아시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성의껏 강의를 해도 어떤 분이 저 뒷줄에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야, 저 이상구 박사가 참 구라가 참 좋다. 그저 구라 좋대. 구라 좋은 거는 뭐예요? 사실이지. 사실이지. 근데 여러분, 저는 강의 구라는 이렇게 좋아도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할 땐 구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의 시켜놓으면 한마디도 못 하는데, 이렇게 사교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예요? 뭐 계속 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라의 분야가.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오는 김구라 씨 진짜 구라가 좋더구만요. 자, 그래서 삐딱하게 앉아서. 믿지를 않고 저 사람 말이 맞는 말인가? 그러면 유전자는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진선미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하지만 믿지를 않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그냥 그대로 그 힘이 유전자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 예를 들어서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예요? 불신, 안 믿어.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게 중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뢰, 믿음이 깨어지게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 할리 보니까 체포됐대요. 예? 마약 때문에 마약했대요. 그래서 워낙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 착하게 보고 좋아하잖아. 예? 뭐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예. 억수로 많대예. 이래서 하면서 막 경상도 사람. 자, 그 사람도 보니까 뭐 이제 뭐 외국어 학원 원장 뭐 변호사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수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집이 있고 뭐.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런지 하여튼 마약에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지난 2017년, 18년 두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다 무혐의로
다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뭐 풀려나, 이번에는, 피검사해 보니까 뭐예요? 마약이 검출됐어. 그리고 마약하는 장면도 찍혔고, 예, 계좌, 뭐, 입금하는 거, 이런 게 다, 경찰이 다 밝혀내버린 거죠. 이제는 꼭, 그냥,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그 헨리가 참 좋은 인상을 줬어. 그렇죠. 저도 참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라면 뭐예요? 네, 믿었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신뢰가 깨졌어.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믿기지를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예, 저같이 이런 여러분의 그 치유를 위한 유전자를 켜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받는,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뉴질랜드를 제 실력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가 뭐예요? 없어요. 저 같은 그 유명한 사람이 돈을 벌려면 뭐 하면 돈 법니까? 이야, 손흥민이 요즘 이제 돈 무지무지하게 벌게 생겼어요. 박지성이도 그렇고, 김연아도 그렇고, 뭐, 손흥민이는 선수, 월급만 해도 이건 지금 이제 수십억 뭐씩 이제 받는데, 거기다가 또 뭐 합치면? 광고 출연료. 광고 출연료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광고 출연 교습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겠죠?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번씩 출연하면, 그때 5억씩 준다 그랬어. 저는 5억짜리고 3억짜리고 광고에 출연해 본 일은 기억나요, 여러분? 없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10번만 하면 50억이요. 제가 이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50억 손해봤다. 아시겠죠?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수기 회사에서, 이제, 섭외가 들어와요. 그 섭외라 그러더라고요. 섭외. 그래서 박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정수기를 놓고, 물 한 잔 착 따라가지고, 여보, 역시 정수기는, 이러면 오기래! 또, 뭐예요? 맞춤이 아니라 기성복, 응? 요즘 기성복 회사가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틀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착 입고, 역시 기성복은 뭐뭐야. 뭐 예를 들어서 파클란드야. 그것도 오기래. 여러분. 그런 거를 그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하고 싶어도 못했어. 왜?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50억 벌었으면 이 센터가 이 모양은 아니죠. 아시겠죠? 예. 네. 근데, 그거를 하면 왜 못했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 뭐 막노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하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막 하루 종일 찍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막 수십 번 해야 되니까 역시 정수기는 하루 종일 합니다.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뭐요? 그 다음날 또 하고 뭐 막 그래가지고 칠 딱 이 장면이다 하는 거 딱 골라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그거 뭐 못할 건 뭐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자 하고 싶더라고. 야, 이게 옥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것도 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하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사실상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냐? 그래서 사람들 보고 물어봤어요. 자, 뭐 이런 섭외가 들어왔는데 하는 게 좋을까? 하세요, 박사님.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런데 제 마음속 한 구석은 다 하라 그래도 뭔가 뭐예요? 왜 깨름직할까?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죠, 그렇죠? 깨름직한 부분 있죠? 그 뭐예요? 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 안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수기도 나오고 기성복도 나오고 그래서 하면 그 안방 애들 다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아, 이상구 박사 부자 됐네. 그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도 뭐요? 뭐 돈 준다면 다 뭐요? 뭐든지 다 하겠네. 이러면 신뢰심이 어떻게? 신뢰심에 뭐 할리거치 뭐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겠지만은 뭐예요? 그래도 뭔가 저 사람도 돈이면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돈 벌라고 욕 본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50억 못 번 게 참 아깝지만 좋아. 그래도 안 하는 게 뭐예요? 왜? 그 여기 오셨던 참가자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구 박사를 뭐예요? 저분은 난 믿을 수 있다. 저분 말씀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서 낫다면 그거 50억보다 가치 있어 없어? 가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중요하냐? 내가 50억 벌었기 때문에 신뢰가 조금 신뢰 손상이 가서 그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져서 못 믿어서 힘을 덜 받아서 유전자가 덜 켜져가지고 안 났다. 그것을 제가 그것을 그쪽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저 마약 안 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꼭 나시더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50억을 안 벌고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제발 유전자 좀 켜지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발 믿고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 아, 유전자는 과연 뜻에 반응하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조건 반사 실험을 개를 가지고 했어요. 자, 개를 다 실험실에 데려다 놓고, 눈앞에서 총을 땡! 하고 쳤습니다. 근데 개는 이 파블로 박사가 왜 자기에게 총을 치는지 그 종의, 종 치는 그 종 소리에 뭐를 몰랐어요? 뜻을 모르는 거야, 뜻을. 뜻을 몰랐어. 우리 여기 선생님 가만 보니까 차 어디서 본 얼굴이다 그랬는데, 토트넘, 영국 토트넘 축구팀의 코치 닮았네. 포티체노 코치. 네. 보셨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 한번 보세요. 포티체노 감독 수염도 대충 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손흥민이 코치. 예. 예? 우리 두 선생 한번 찾아보시오. 토티체노 감독. 예. 그래서 자꾸 강의하면서 자꾸 어디서 보는 분인데. 드디어 생각이 났어. 어제 밤에, 어제 새벽에 손흥민이가 아주 중요한 골을 한 골 넣었어요. 예, 중요한 골을 한 골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1등을 달리는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을 이겼어. 토트넘 팀은 4등이고, 얘들은 1등 팀을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센세이션한 골이라고 막 그래서 좀 그래서 포티체노 감독이 좋아가지고 야!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뭐요? 유전자 팍 켜지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도 사랑해 보세요. 김연아도 사랑해 보시고. 이 사랑을 해야 돼. 네. 건강하게 살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네. 꽃에도 관심을 가지고 날씨에도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하게 살면 고립이 돼 버리고 유전자는 다 꺼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무관심주의로 살다가 죽을 뻔했어. 무의미해져 가지고. 산다는 게 뭐 이러냐. 죽자. 그제 대학 댕길 때. 그래서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그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조건 반사. 조건 반사. 조건반, 이 조건반사라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조건반사. 여러분의 유전자는 조건반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조건반사라는 것은 무슨 반사예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반응이 착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탁 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이 치면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때리면 뭐예요? 탁 이렇게 돼버려. 안 하려고 해도 돼버려. 그런 걸 조금만 살펴. 여러분의 병이 낫는 거는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켜지고 회복하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 나야지 아니어도 조건 반사가 잘 일어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개는 아무것도 몰라. 종소리의 의미, 뜻을 모를 때는 유전자에 아무런 반응 일어나가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모르면 안 납니다. 모르면 힘으로 못 받아.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땡 하고 맛있는 거 간식 맛있는 거죠. 또 땡 하고 또 맛있는 거죠. 그래서 한 대여섯 번 하니까 이 개가 뭐를 잡은 거요? 감을 잡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뜻을 알아차렸다며. 아, 종소리에는 뜻이 있구나.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이 뜻 알아차린 데는 아주 귀신들이에요. 남자들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죠. 왜? 남자들은요, 우리 수준에서는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만큼 속이면 여자들은 모를 걸로 생각해. 근데 여자들은 우리 수준, 남자 수준보다는 뭐예요? 한 100배 더 뜻을 알아요. 딱 보면 여자들은 이 남자들이 하는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동작 하나에도 근데 남자는 그거 했다고 여자가 알아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그 정도에서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은 겁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하니까, 종 땡치고 왔으니까 이 개가 뭐요? 믿는 거야. 아, 종을 치는 뜻은 맛있는 걸 뭐요?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뜻이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는 구태여 종을 칠 뭐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땡 소리가 나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지는데 무선적으로 켜져? 조건 반사적으로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에 꺼져 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탁 켜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진선미, 사랑, 깍공이 들어가면 켜지는 거. 우리 키려고 노력을 여러분 해봐야 켜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반사가 일어나. 뭐만 들어가면? 좋은 뜻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뜻을, 어떤 뜻을 받아들이기로 내가 선택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한 이틀 하고 나면요, 이제는 구태여 종을 칠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요. 바블로 박사 딱 들어와서 종을 어떻게 하면 돼요? 쳐다만 봐도 괜찮아. 종소리 필요 없어. 내가 안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알 뿐만 아니라 뭐라? 믿는다 이거야. 믿는다. 알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도 줄까? 안 줄 것 같아. 안 믿으면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래서 안다는 것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믿음이란 것은 영적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파블로 박사가 들어왔어. 종만 딱 쳐다만 봐도, 침이, 침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 소화제 유전자, 배속에서도 꼬르륵 쪼르륵, 꼬랑지 흔드는 유전자. 다 켜지는 거야. 다 모든 유전자가 무선적으로 켜진다? 조금 반사적으로 켜진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뜻만 받아들이면 돼. 부디 부정적인 뜻은 들여놓지를 뭐요?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악착같이 돼요. 왜? 악착같이 안 오면 이 나쁜 뜻은요. 들어오지 말래도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왜? 막 밀어붙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과 싸우니 막 밀어붙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막 내가 밀어내야 돼요. 밀어낼 때 내가 어때요? 내가 박수를 친다든가, 예, 바로 그 순간에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한대. 예. 그 다음에 막, 안 되면, 하하하하. 저는 옛날부터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엔 몸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신경질을 냈다거나 짜증을 내면 내 몸 컨디션이 확확 나빠지는 거야.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뭐 유전자 꺼진다는 얘기는 몰랐지만. 그래서, 야. 나는 몸이 너무 약해서 웬만하면 뭐요? 짜증이 안 나고 신경질을 안 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가 썼냐고 하면요. 신경질이 딱 났다. 짜증이 딱 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휘파를 한번 불었어요. 휘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효과를 많이 보고 이거는 제 체험상. 왜 안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뭐요? 막 쳐들어와요. 걷잡을 수 없어. 바로 사로잡혀버려. 그거 안 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뭐요? 없어요. 그래서, 좀 주책 같더라도, 휘파람도 못 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와! 하하하하! 그래서 이 웃는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박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냐고 하면, 집에서 이제 운동하러 산책하러 나간다. 그러면, 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요? 그래서 맛이 갔냐? 미쳤나? 그래서 참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산에서 아무도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아 이거 사람들이 댕기는 길에서 하고 가려니까 야. 그리고 이제 하루는 척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오는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하하하하, 이러고 오더래. 가만 보니까, 저 방법이 좋겠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자기도 전화도 안 왔는데, 핸드폰 들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든 뭐요? 말든 상관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렇게 그만큼 열심히 작정하고 투쟁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요게 말은 쉽지만은
요게 이제 여러분 실전에, 이거 진짜 실전에 옮기려면 이게 쉽지가 않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쑥스러워서 그런데, 그 쑥이 뭔지를 제가 이제 쑥의 정체를 밝힐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쑥하고 이제 싸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쌓이면은, 이제는 뭐, 실험실 밖에서 파브로 박사가 뭐요? 기침만 해도 유전자 켜져. 쉽게 조건만 잡아 일어나. 그래서 뉴스타 잘하는 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 제 강의를 계속 듣잖아요. 반복해서. 그러면, 이상구 박사 목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박사님 강의가 뭐예요? 수면제라는 사람들 많아요. 박사님 강의가 수면제. 왜 그러냐? 강의 안 들으면 잠 못 자. 강의 안 들으면 잠 못 자요. 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 유전자 꺼지잖아. 잠을 잘 자려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져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되면 잠이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강의 들으세요. 진지하게. 오늘 잠을 못 자도 밤새도록 강의나 듣자. 그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아, 강의 들으면서, 맞아. 아, 야, 이 말은 강의 시간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기억이 없는데, 맞아. 정말. 그러면 자꾸 진선미가 들어가면 멜라토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져서 이제 멜라토닌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강의 듣다가, 그래서 박사님 강의가 수면제. 좋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희망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 강의를 통해서, 진선미를 통해서 유전자가 켜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진다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가 안 켜질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참.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다가, 이제 개하고, 파블로 박사하고, 이제 완전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됐는데, 이제 하루는 딱 들어왔어. 5일째 딱 들어와가지고, 파블로 박사가 막 개는 막 좋아서 난리가 났어. 이제 틀림없이 맛있는 거 준다고. 근데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고, 땡 치고, 종을 놓고, 뒤를 딱 돌아서서, 맛있는 것도 안 주고, 뭐예요? 나가버렸어! 개가 뭐가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그 억장이 무너지는데 유전자 무너지는 거야. 실망. 배신감. 이게 뭐 이래? 유전자 팍 꺼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배신이란 거는 진짜 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사람들이야. 네. 유전자 다 꺼버려. 그래서 실제로 병 나요, 안 나요? 네. 왜 사람 배신한다는 건 살인행위는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 다음날 바로 박사 들어왔습니다. 걔가 꼬랑지를 흔들까? 말까? 그 왜 그래요? 이제는 믿지를 못해. 그렇죠? 반쯤밖에 못 믿어서 줄 거 같기도 하고 안 줄 거 같기도 하고
반신 반의. 그래서 꼬랑지도 반쯤 흔들었다 안 흔들었다. 네. 그래서 땅 치고 또 안 주고 또 나갔어. 다음날 밥을 하고서 또 왔어. 종을 딱 들어서 꼬랑지 흔들까 안 흔들까 안 흔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유전자 반응 없어요. 믿음이 없어지면 종을 쳐도 안 켜줘요. 캬,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믿을 때 뭐에 대한 믿음이겠소? 그 힘에 대한 믿음, 진선미에 대한 믿음, 특히 사랑에 대한 믿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 박사가 그런데도 걔 앞에서 종을 땡! 쳐서 걔가 뭐라 그랬게, 옛날에는 종소리가 좋은 뜻이었어. 좋은 뜻이었을 때는 좋은 반응을 했어. 이제는 종소리는 무슨 뜻이 됐어요? 더 이상 좋은 뜻이 아니고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농락하는 국정농단의 소리야. 네? 그러면 걔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뜻에 반응하죠. 그렇죠? 같은 종소리지만 뜻이 달라지면 엉뚱한 조건 반사가 나온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봄에, 진실을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시고 그 좋은 뜻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을 확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